4절을 다시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원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구하는 겁니까? 돕고 싶은 자가 구하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반대예요. 이걸 좀 정확히 살린 다른 번역 버전을 띄워드릴게요.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기 놀라운 단어 하나가 눈에 띄죠.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뭐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특권! 그러니까 이방 땅의 어린 연약한 교회들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야, 3.1교회 지금 재정이 없어서 다 굶고 앉았대. 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럴 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 헌금하자 해서 십시일반으로 그 헌금에 동참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 헌금하는 행위를 뭘로 이해했죠? 특권. 그러니까 헌금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아닙니까? 전능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십시일반 안 모아도 하나님이 그 해결 못할까요?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왜 헌금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페셜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이 일은 꼭 좀 함께하고 싶다는 부름이 뭐예요? 헌금애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 특권에 나도 좀 초대해달라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헌금은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 와져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요. 믿습니까?